출발 대진이 완료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거리 1400m 오늘의 마지막 11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7번 인디언 블루 출발이 다소 더딘 사이 4번 왓츠 빌리지가 선행을 모색합니다. 그 뒤 안쪽에서 1번 동반자의 기적, 바깥쪽에서 10번 당대전승이 따릅니다. 4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그 뒤를 2번 힘짱, 6번 원더볼트, 8번 무랑개가 자리에 있습니다. 7번 인디언 블루가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선두 유저는 4번 서승훈 선수가 기승한 왓츠 빌리지. 바깥쪽에서 10번 이상형 선수와 호흡 맞춘 당대전승이 따라붙고 안쪽 파고들은 1번 동반자의 기적입니다. 4번, 10번, 1번 세 마리 순위 변동 없습니다. 그 뒤를 6번 원더볼트와 8번 무란기, 2번 힘짱이 추격하면서 3코너를 선회해 4코너 진입합니다. 선두 유지하는 4번 왓츠 빌리지. 2위권과의 거리차 3, 4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 뒤를 10번 당대전승과 안쪽에서 1번 동반자의 기적 그리고 6번 원더볼트가 따르면서 결승선행하는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서승훈 선수와 호흡 맞춘 왓츠 빌리지 1마신에서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당대전승이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4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안쪽에서 1번 동반자의 기적이 추격하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7번 인디언 블루가 추입을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왓츠 빌리지, 바깥쪽에서 7번 인디언 블루가 거리차 좁힙니다. 4번, 7번, 10번 순입니다. 안쪽에 있는 4번 왓츠 빌리지, 바깥쪽 7번 인디언 블루입니다. 바깥쪽 7번 인디언 블루가 안쪽 4번 왓츠 빌리지 넘어섰습니다. 7번, 4번 순입니다. 7번, 4번, 2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7번 인디언 블루가 4번 왓츠 빌리지를 넘어섰습니다. 1400m로 펼쳐진 11경주 7번 인디언 블루가 결승 직선주로 바